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살펴보는 인성 가언. 오늘 살펴볼 구절은 경물치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잘 알려준 구절입니다. 누구나 잘 알고 있죠? 경물치지인데 원래 원문은 치지 제 경물이라고 나옵니다. 치지, 자신의 앎을 다하고자 하고 그런 의욕이 있으면 경물하라는 거죠. 경물, 사물에 대한 이치를 철저히 탐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간단하지만 쉬운 말입니다. 경물치지, 쉽게 우리의 사용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실이 무엇일까요? 치지 제 경물이란 대학에 나온 말인데, 치는 끝까지 철저히 탐구한다 할 때 치자입니다. 치, 다 끝까지 철저하게 다 탐구한다. 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식, 자신의 암,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범주나 범위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. 아,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뭐지? 원인이? 그걸 하나하나 철저히 알아가는 거. 그 나의 인식을 완전히 100%에 가깝게 최선을 다하는 알아가는 게 치지입니다. 치지.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방법은 뭐죠?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는 거죠. 그게 경물에 있는 거죠. 격물 할 때 격이라는 것은 격은 이르다. 어리에 달아드다 하는 지자의 의미입니다. 어리까지 도달하느냐 할 때 격자였습니다. 물 하면 우리는 사물이나 대상을 뜻한데 경물,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그 물에 담겨진 이치, 그 원리까지로 철저히 탐구해서 이른다는 그런 말이 경물이 되겠습니다. 즉 다시 이 말을 합쳐내면 내가 좀 더 내 인식을 분명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사물에 내재된 이치까지 철저히 탐구에 들어가야 된다. 그러면 둘이 연결된다는 거죠. 이 나라는 나의 인식이 이 나 아닌 타자,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둘을 파악해서 연결시킨다는 거죠. 그래서 하나로 연결된 거. 내가 주변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다. 그러려면 철저히 대상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자, 대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. 방법을, 내가 대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? 즉물 궁이라고 봅니다. 즉이란 것은 어디에 부딪히다, 맞닥뜨리라 할 때 즉이라고 씁니다. 어떤 대상에 딱 상황에 딱 마주쳐서 궁리,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겁니다. 그 속에 담겨진 이치, 이치를 철저히 탐구하는 거죠. 이 이치를 탐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 자신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. 즉물궁리, 이런 말이 있어서 뛰어난 의사는 그 사람이 말랐느냐 살쪘느냐 이런 걸 안 보는 거죠. 오히려 맥이 잘 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, 보이지 않는 이 맥박의 흐름에서 그 사람의 건강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. 이처럼 그 이치, 숨겨지지만 그 사람의 원천적인 힘의 근원체를 끄집어낸다는, 그게 경물이라는 의미에 다가섭니다.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이 대상을 보는 그런 사물도 되지만 어떤 사람의 인물,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, 아니면 책에 대해서 그 흐름을 보거나 인간관계 등등등 우리 일상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물에 해당됩니다.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내 주변의 것들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들, 그런 어느 구별이 없습니다. 인문, 자연 이런 따로 대상이 나눠지지 않고 둘을 연계시켜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대통합의 노력도 경물치지에 해당되겠죠. 좀 더 경물치지의 의미를 보면 경물치지는 진리는 나와 관계된 일상에 있음을 말합니다. 진리란 저 멀리 있는 게라 즉물, 나와 마주치는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모든 삶의 원리나 질서가 있다. 그리고 나아가서 제대로 알아야 올바로 실천할 수 있다. 경물, 사태의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탐구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더 나아서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나를 발견하고 싶은 거죠. 대상을 이치를 탐구하는 것은 그냥 탐구하고 빨려드는 게 아니다.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려는 거 아니겠어요? 이걸 대상을 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하는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, 결국 답은 나라는 거죠.
내 안에 답이 있다.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을 철저히 파악해서 대상을 좀 더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죠. 이런 격물치의 노력이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확장된 의도를 많이 말하는데 나 자신부터 수신하려면 그 철저한 기반으로서 격물이라는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시계를 떨어뜨렸을 때 모래가 밑으로 다 떨어지시지 이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투명한 원천적인 인식을 가졌을 때 그 위로 흘러가는 것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안 되면 이걸 뒤집으면 되겠죠. 그러듯이 세상의 이치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가 관계된 일상에서 철저히 하고 싶으면 눈앞에 직면한 이 사태에 대해서 탐구하고 노력하는 우리 일상의 성실함이 답이 있음을 격물치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상의 성실성을 강조하는 격물치지를 한번 실천해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.